입니다. 레슨 4는 이제 variable scope 변수의 scope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스코프는 영역입니다. 영역, 자기 영역이죠. 그 사자들이 자기 영역을 가지고 다른 사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변수들도 자기 영역을 가지는 거예요. 영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스코프 고. 이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고 이렇게 돼 있죠. 요 그대로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템프에 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죠. 288, 10, 다음에 296, 1171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카운트 먼저 variable count라는 variable 써놨는데 얘의 스코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코퍼는 하나의 curly bracket에서 다른 curly bracket까지. 기본적으로 스코프예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99%는 다 이렇게 됩니다. 예외는 나중에 케이스 문장 할때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베리어블 써냈으니까 얘는 여기 내에서는 언제든 어디서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남도 마찬가지 베리어블 써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의 스코프가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스코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루프입니다. 루프 열어서 복사를 해서 템프에 붙여넣죠. 자, 루프 마찬가지. 이번 카운트 똑같습니다. 베리어블 예 카운트의 스코프는 어떻게 되나요?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리고 다른 베리어블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카운트를 불러서 10에서 그대로 출력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면은 뭐 시프트 해가지고 쭉 내려오겠죠. 0까지. 그죠? 만약 카운터를 이게 우리가 20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20을 두면 여기서 출력되는 여기서는 이제 19, 8, 7, 6쭉 내려올 거고 얘는 20을 출력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제로로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것도 제 4장 얘도 imperative programming에서 variable의 스코프예요. 근데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요 스코프가 요것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 제가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functional과 imperative 방식은 스코프도 좀 다릅니다. 다르게 처리를 해요. 자, 요렇게, 요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세 번째, short loop라고 하는 요 예제도 같이 볼까요? short loop. 마찬가지. 똑같은 거였는데, 조금 전과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느냐니까, 얘와 얘를 비교를 하시면은, 얘는 지금 variable 변수 선언이 없고, 대신에 count에다가, equal에다가 colon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short decla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eclare. 해서 짧잖아요. 짧은 선언, declaration. 그러니까 이게 declaration이에요. 이게 declaration. 근데 declaration이 조금 짧죠. variable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쓸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var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뭔가 에러가 안 뜨는 것 같습니다만 에러가 떠요.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뜨고 있죠. 그죠? var. 그러니까 for 문장에는 이렇게 var declaration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variable 선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안 되는 거죠. 에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var을 쓰는 경우와 이렇게 short declaration의 차이점, 쓰이는 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 그것도 좀 이따가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short loop, short if 얘도 한번 볼까요? short if, short if 고 얘도 복사를 해서 템프에 넣고 붙여넣고 하나씩 보죠. 요거는 좀 닫아놓겠습니다. 자, 이번엔 if 문장입니다. if 문장에도 마찬가지 num 해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 num 이 얘의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놈이 여기서도 좀 쓰이고 있고 여기도 쓰이고 있고 두 군데서 쓰이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if 문장에서도 얘를 떼버려도 L 같죠? 변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기다 VR을 써도 L 같아요. 그죠? 반드시 if 문장 내에서도 short declaration 방식으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지워버리고 위에다가 VR에서 num 해서 equal 뭐 제로를 넣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short if였고 short switch 예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밑에 끝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short declaration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declaration의 사용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short switch. 저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시어스에서 얘의 variable 이 범주는 여기서 A만큼입니다. 그죠? 뭐 이건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리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더뭐뭐 말할 게 없네요. 그렇고 그리고 short rule 룰이 있어요. 룰을 한번 보죠. short rules. 기본적으로 룰 해서 스위치. 요거 제가 저거 해보자 뭘 한다고 수정을 해뒀던 내용들이네. 다시 원위치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요게 short rules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메인 펑션 밖에 error 해서 AD이죠. 그럼 얘의 범주는 패키지 전체입니다. 전체가 얘의 스코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건 닫아놓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month, 이열 year 있죠? 이열 year의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그리고 month 얘의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다 된. 스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day의 스코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죠. 그죠? 얘의 스코프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curly bracket 없이, bracket 브레이스가 없이, brace 없이 variable의 스코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케이스 문장과 디폴트 스테이트먼트 이두 가지 경우예요. 그 외에는 다 컬리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지정이 되고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컬리 브라켓 없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좀더 짧게 한 게, 짧게 왜냐니까 지금 이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보기가 좀 상그럽죠. 상그러워서 조금 짧게 한 거. 랜덤 데이트고 볼까요? 얘와 얘를 보자. 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와 얘는 같아요. 두개 같은데 variable을 밖으로 다 빼버렸어요. 빼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가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중복이 없다 하는 거죠. 중복이 없죠. 왜냐니까 얘는 여기서 중복하고 여기 또 있고 또 여기 있고 그렇죠. 물론 값은 좀 다릅니다. 얘는 랜덤을 28 주고 있고 30 주고 있고 31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데이를 잡고 있고 얘는 랜덤을 그렇게 주지 않고 그냥 28 혹은 30 하거나 새로운 days in months라고 하는 새로운 variable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같은 코드인데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이두 개의 코드를 한번 나란히 두고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라인 수로 보면은 둘렌 얘나 얘나 라인 수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얘가 더 간결해요. 그죠? 오히려 얘가 라인 수는 더 작습니다. 뭔가 중복이 있어 보이지만은 라인 수는 더 작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이 정리를 해보죠. 이 스코프가 쓰이는 경우 패키지 스코프. 패키지 스코프는 반드시 variable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에 variable 패키지의 variable이잖아요. 예. 얘는 short 방식 error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error가 뜹니다. 지금 뭐 scope rules error 안 뜨죠. 왜안 뜨냐느냐 하니까 이거는 VS 코드에서 좀 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템프 고에 옮겨 놓으니까 error가 떴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패키지 스코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맞고. 그죠? 자, 그리고 펑션 스코프는 VAR 방식이나 숄트나 둘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둘다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은 여기 펑션이잖아요. 메인 펑션 내에 쓰이는 이 경우에 얘는 이렇게 숄트 방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VAR 쓰더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스위치 문장입니다. 스위치 문장에 if, 스위치나 if나 for 여기는 short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스위치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var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case나 if나 for의 body, body에는 var이나 short나 다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body잖아요. case의 body. 얘는 이렇게 deal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var 넣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설명이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스코프의 룰이에요. 뭐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게 고 언어가 다른 언어와 좀 다른 특징, 고 언어의 특징이라고 봐줄 수가 있죠.